저녁 시간이 다 돼서야 빈 반찬통을 들고 외출한 미스터 간장. 아니 이곳은 다름 아닌 족발 전문점. 그리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미스터 간장을 반겨주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사이길래? 제가 그 결혼식 사회를 보면서 이제 만났던 신랑 신부님들인데 지금은 그냥 형동생 하는 그로부터 잠시 후 본격 넘치는 족발이 등장하고 위풍당당한 자태를 뽐내주시니 내 어찌 젓가락질을 쉴 수 있으리. 먹고 들이키고 흡입하라. 아직도 그 정당 그거 있으세요? 10대? 사회 보실 때? 아, 10대 아니에요? 아, 진짜. 한번 바꿀 때도 안 나. 냄새 나겠네, 와, 냄새 나겠어. 그거는... 빨아! 매달 결혼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옷만 중간에 혼자 딱 서 있고 옷은 바뀌는 적이 없어요. 넥타이만 날 조금 다르고. 지금까지 단골 양복으로 버텨온 미스터 간장. 이게 바로 짠내품은 슈트의 정석. 그렇다 미스터 간장의 회색 양복 사랑은 끝이 없었으니 여름 양복이 하나 내 양복에 구멍이 있다. 리무님은 저번 주에도 제가 다른 웨딩옷을 뵀는데 저번 주랑 옷이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단걸 신사 느낌 아니까. 그리고 미스터 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신혼 부부들과의 먹방이 계속되던 찰나. 족발들이 미스터 간장의 특급 열차에 몸을 실었다. 승객 여러분, 승객 여러분, 일반 승객 살코기부터 동생들의 조언에 따른 VIP 승객 앞다리 살까지 살코시 안착하십시오. 승객 여러분, 승객 여러분, 족발 승객 전원 무사 탑승 완료했습니다. 와, 겉보기보다 속 채우기에 전념하라. 그건 무슨 말이야? 이거 보면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일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지금은 그냥 같은 동네에 살거든요. 그래서 동네 형 같은 느낌으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잘 연락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진심입니다. 진짜 좋아요. 형님이 막 이렇게 와서 술 한 잔 먹자 이래도 뭐 제가 사겠습니다 형님. 그런 게 되니까. 아, 정성이 대접하는군요. 되게 이렇게 평생 가고 싶은 그런 형님이에요. 와. 곧 태어날 나이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오늘도 빈손으로 나가서 두 손 가득 선물을 품고 오는 진격의 미스터 간장. 제가 항상 돈을 아끼고 전략하는 이유는 정말 나만의 보금자리. 어렸을 때 내가 그런 좀 여유롭지 않은 남들처럼 뭐 그런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좋은 곳에서 저희도 인생을 이렇게 또 계속 하고 싶어서 그 목표 때문에. 도심으로 가는 수많은 택시들 그중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는 특별한 택시가 있다는데 그 택시의 정체가 궁금하다. 그림 속에서 이제 운전하는 거지. 실내도 하원에 하원 그 안에 보면 하원. 아기자기하게 뭐 차에다 꾸며놓는 거 그런 걸 엄청 잘하세요.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아주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그런 뭐 성질을 가지고 우리 같은 건 하지 못하죠. 특별한 택시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하지만 여기저기 둘러봐도 운행 중인 택시들만 보일 뿐인데 그 어디에도 특별해 보이는 택시는 눈에 띄지 않는데 이거 밖에 찾아온 건지 몰라. 그때 저 멀리 택시 한 대가 들어오고 혹시 저 택시가 그 택시? 아니 저기요 잠깐만요. 어디 가요? 저분인가요? 뭐 좀 예예 차차 잔디차라고 소문이 난 차입니다. 드디어 찾았다. 아이 근데 요리조리 살펴봐도 대체 어디가 특별하다는 건지 기사 양반 말 좀 해봐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연처럼 차 안에 이제 공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에 이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거 있고. 에? 택시 안에 물레방아가? 바닥에 뒤에 있는 잔디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잔디가 깔려 있다고라 뭐라고? 가능해요? 새소리도 나고 거기에 새까지. 아이고야. 백문이 불여일견 확인 들어가 보다. 정글인가요?
한눈에 들어오는 초록빛 잔디와 알록달록 예쁜 꽃들.